시장 돋보기 시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을 보면은 앞서서 자꾸 비교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네. 저냥 가요 잘. 잘 가죠. 예,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여서 나도 같이 끼어서 가나보다 정도는 되고 있는데 좀 네. 아쉬운 면도 없잖아 있긴 하거든요.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글로벌 쪽에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 우리 국내 증시에 관련돼서 좋은 얘기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OECD 선행지수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예, 예. 예. 지난주 잠시 좀 네. 이렇게 회자됐. 얘기죠. 네. OECD에서 발표한 그 경기 선행 지수가 모처럼 이렇게 고개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부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았다면서요? 좀 그랬던 편이죠. 네. 지금 차트 나오죠. 이제 OECD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캡처한 그래프인데요. 빨간색이 OECD 토탈 컴포지트 리딩 인덱스라 해가지고 뭐 복합 선행 지수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자, 이제 파란색 선이 우리 선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꺾인 게 2017년 4월부터란 얘기예요. 네. 여기서부터 꺾여가지고 지난 12월 달에 뭐 이제 자, 내용 보시면은 네. 98.96이에요. 이것도 이제 속보치니까 다음에 한번 또 수정은 되겠죠. 이제 12월 98.87 대비 0.09포인트 그나마 올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어쨌거나 이제 100 기준이에요. 아주 밑줄. 100 기준으로 네. 해가지고 100보다 좋으면 그래도 경기 좋다. 네네. 100보다 아래면 조금 뭐 이런 의미인데 네. 큰 흐름 보시죠. 2008년 금융위기 시작하기 전에 선행지수답게 2007년부터 이렇게 선행지수는 꺾이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2011년, 12년 그 무렵에 뭐 유로존 재정위기도 있고도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 자, 요렇게 되는데 여기를 갖고 이제 말이 좀 나오는 거죠. 재고가 좀 줄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 지수 산정에 어느 정도 반등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얘기고 이게 이제 재고가 준 게 생산도 많이 하면서 재고도 줄었다 하는 얘기는 많이 팔렸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네. 생산은 그대로인데 그냥 재고 조정만 된 거 아니냐? 우리 통계청은 왜 오히려 줄어들었지? 뭐 이런 식의 갑론을박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계속 이 꺾이던 게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은 나왔고 그 다음에 우선 이 요걸 갖다가 아래쪽에 그래프를 살짝 약간 왼쪽 끝부분을 오른쪽으로 좀 당겨주면 네. 정확하게 시차가 시기가 맞는데 거의 비슷하네. 큰 눈으로 보시 한눈에 보시더라도 이 빨간색이 되어 있건 우리 쪽 파란 거 보시죠. 네. 그래서 살짝 당기면은 얘가 주가 빠지기 전에 조금 더 일찍 꺾이는 게 확인됩니다. 지금 약간 X축이 안 맞아서 이래요. 네. 그러나 큰 흐름은 뭐죠? 동일하네요. 예, 네. 상당히 네. 경기 선행 지수가 비교적 우리 주가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뭐 지표 자체를 갖다 믿어줍시다. 믿어준다면은 체감적으로는 좀 안 믿기죠. 네. 뭐 한국 경기 뭐가 좋아졌길래 뭐가 좋아지고 있길래 네. 하는 생각을 대부분 자영업자나 뭐 기업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느끼실 텐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 또 하나 이제 그나마 여기서 빨간색은 아까 말씀드린 OECD 총계 토탈이고 그 다음에 약간 요 고동색이라고 할까요? 요건 이제 미국이고 네. 요 파란색이 나오는 게 중국입니다. 네. 얘들은 지금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내려가네요.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나마 지난주에 글로벌 이렇게 같이 어깨를 겨루는 가운데에서는 한국 그나마 좀 낫네 소리가 나왔는데 글쎄요. 일단 해석은 해드립니다만 저도 심정적으로 공감은 잘 안 되는 지표입니다. 아니 지금 두 나라가 끼면 수출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한가 그래, 싶기는 그러니까요? 한데 그런 얘기는 나올 수는 있을 나올 것 같네요. 있죠. 예,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진짠가라는 의심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래서 요즘 또 시장을 다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한 명 꼽자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꼽아야 돼요. 최고죠. 예, 예, 최고군요. 거의 뭐 마바라죠. 네. 그쪽 면에서. 그런데 또 정치권이 또 다시 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시끄럽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 장벽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약속을 건가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인가요? 네. 아니면 뭔가요? 참 그러네요. 예. 아마 그거 같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권자들의 표로 선출되는 선출직들이 내세우는 공약 중에 네. 그래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내 정체성이 유지되겠지 하는 그런 공약 중에 이 국경 장벽은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것마저 무너지면 하는 그것도 있는 거고 또 여전히 계산상 이거는 밀어붙여야 돼. 어차피 나 싫어하는 선수는 장벽 세우나 안 세우나 나 안 찍어줘. 네.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어줬고 트럼프가 앞으로도 필요해라고 하는 나의 굳건한 지지층한테 네. 이 부분에서 자꾸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은 거기서 또 그나마 집토끼마저 집토끼마저 놓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집토끼 지키 아 이렇게도 얘기해 보이지만 아, 네, 그거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치는 뭐 다 그런 거니까요. 네, 보시죠 네, 네. 이거 이 MBC입니다. ABC, MBC, CBS 3대 하기야 미국은 어떤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뭐 공영방송이 있는데 죄다 종편에 밀려가지고 뉴스도 밀려, 드라마도 밀려, 밀려 예능프로도 예. 밀려 네. 시청료는 왜 내지 거기다가 그러게요. 예, 맞아 맞아. 남들 보지도 않는 그 뭐 토크쇼 진행자 연봉 주느라고 드라마를 못 만드나. 자, anyway 네. 보시죠. 자, 이 얘기입니다. 이 레졸루션이라는 얘기는 의회 결의 상원입니다. 하원에서 통과돼가지고 상원으로 가는데 대부분의 지금 하원을 민주당이 야당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실 테고 그나마 상원까지 통과해야 되는데 상원은 공화당이 우위잖아. 그러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겠다 싶었는데 상원에서도 들컥 뭐죠? 맞아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예산을 전용해가면서라도 기어이 장벽 세우겠다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철회하라. 그걸 갖다 국가 비상사태 무력화시키자. 철회하자는 의회의 결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그거 굉장히 위험스럽고 무모하다. 부주의한 의회의 결정이다라면서 지금 비토 거부권을 갖다가 지금 행사하면서 사인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여기 지금 이 12명이 GOP 그랜드 올드 파티 공화당이죠. 공화당의 상원의원 12명이 반란표를 던진 겁니다. 이 중에 지금 상당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 밋 롬니 이 양반도 과거 대선 주자였죠. 네네. 마르코 루비오 그러네요. 테드 크루즈나 마르코 루비오가 지난번 2016년 때 트럼프하고 경선을 했던 네. 사람이고 이쪽 랜드 폴 이런 사람도 우리가 자주 이름을 좀 듣게 되는 즉 이 사람들이 뭐죠? 조선일보에서 재미있게 이렇게 그걸 했네요. 헤드라인을 뽑았네요. 공화당 상원 12명의 장벽 반란. 이 의미는 결국 트럼프의 재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제가 봐서는 아주 잘 뽑은 헤드라인입니다. 즉 여기 자기 정치를 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맞네요. 나서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자기도 한번 해볼 만한데 그렇죠, 싶은 그렇죠. 생각이 네. 든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비토, 거부권을 행사할 때, 이 양반 사인할 때는 보면 이 사인은 이제 우리 눈에 익죠. 칙칙칙칙칙칙 막 매직으로 끊는 소리까지 막 들리는데요. 옆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지지, 행정 서명이 됐건 뭐가 됐건 행정명령이 됐건 자기 지지한 사람들 쭉 이렇게 들러리로 세워놓고 합니다. 뭐 여기에 이제 강요들, 무슨 국토안보부 장관 무슨 뭐 등등 해서 또 국경에서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 단속하는 요원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시민들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하원은 자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대통령의 거부권마저도 무력화시키려면은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대부분 찬성을 해야 된다. 네. 예.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현재 뭐 상원에서 이미 12명이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었습니다만 8명 정도를 더 돌아서야 되고 하원에서 45명. 그래서 결국 이 거부권으로 가긴 가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하긴 하겠죠. 하긴 하겠고 의회는 의회대로 뭐죠? 야 이렇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는 것 같다고 국민들한테 보여줬고 트럼프는 밀어붙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주말 우리 참 모두를 좀 아찔하게 했던 이 뭡니까 이거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거기 무슬림들 모스크에 들어가서 했던 이 친구 아우, 예.
이름은 막 그가기도 싫은데 이 친구가 했다. 예 헬멧에다가 카메라 달고 지금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페이스북도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페이스북도 지금 예. 상당히 실시간으로 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트럼프가 백인 정체성을 바로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가 사람을 죽이기로 했으면 제거 1순위는 메르켈인데 이민 정책, 이민 수용이 아주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이해되나? 야, 이 좀 웃기는 캐릭터 아니야?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류도 많다는 거예요. 네. 트럼프 짱.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니 지금 이 혼란이 계속되는데 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국내 상황이 여의치는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 북한의 최선희가 저렇게 한번 떠뜨렸죠. 떠뜨린데도 불구하고 예. 네. 트위터도 조용하고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아무 소리 없는 그게 거 신기하더라고요. 아유, 막 그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러면 시장에 어떤 영향? 뭐 딱히 좀 생각하기가 애매하네요. 아까 그게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시장에서도 이 얘기 저희가 나올라야 될 것 같은데 네. 없어요. 미국 없어요. 증시 관련 소식 이렇게 쭉 보면은 네. 관련된 소식 일단 제외하고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사실 그때 제가 볼 때는 이 모멘텀은 좀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FOMC 회의와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들을 보다 좀 집중을 하면서 과연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다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예. FOMC 회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전망들이 이것저것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저것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특별한 게 없어요. 예. 특별한 건 없고 일단 이런 얘기가 있고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겠어? 예. 예. 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하기도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럴까? 이러고 저는 그냥 말았는데 예. 한마디로 연준은 네. 지난 작년 10월 달부터 금년 1월 3일 날 극적 반전 180도 돌아서기까지 그 쇼를 생 쇼를 하면서 네. 제가 봤을 때 무장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제 연준 무서워하는 시장은 없어요. 아이 쟤들 뭐 센척 네. 하다가 주가 한 뭐 1, 20%만 빠져보면 그냥 헷가닥 뭐 했던 말 다 번복하는 애들 22. 쟤들 뭐 말 못 믿어. 언제부터 했던 그 금리 정상화, 통화 정책 정상화, 무슨 금리 인상. 쟤들 평생 못 올려. 이건 이제 파악된 거죠. 네. 거기다가 뭐 전인대 마치면서 리커 창도 듣기 좋은 말은 다 했죠. 네네. 그거 없어요. 그러니 얘기가? 시장은 에이. 오케이. 딱히 지표 좋은 거 없어요. 기업 실적도 약간 1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약간 불안해요. 그렇죠. 뭐 돈 잘 버는 기업은 잘 없어 보여. 실적 지금 하향되고 있어요. 에이. 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야? 장 망가뜨릴 선수가 없잖아. 가야지 뭐. 돈은 많고. 뭐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면 국내 정치 기술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은 200에서 다시 넘어서 버렸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는 못 그러고 있고 네. 중국도 뭐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거기서는 한번 쉬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모멘텀 먹고. 중국은 예. 지금 뭐 중국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데죠. 네, 네. 저는 지금 불 붙었고 돈도 올랐고 뭐 하면 더고 이런 얘기인데요. 자, 우선 미국은 오늘 내일은 조용할 겁니다. FOMC 그래도 네, FOMC인데 네. 자, 우선 보시죠. 예의상이라도. 네. 네. 요새는 뭐 저는 뭐 50일, 20일선만 꺼놓고 계속 봅니다. 200일선은 올랐었어요. 살짝 위협을 하다가 올랐었고 그 굉장히 어려웠던 2800도 살짝 올랐었습니다. 살짝 올랐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왜 이렇게 거래량이 빨딱 섰느냐. 이거는 그냥 3692 쿼드러플 위칭데이예요. 작년 12월 21일도 뭐가 있었다기보다는 주가도 많이 빠지기도 빠졌지만 이 셋째 주 금요일. 저기 동시만기 말씀. 네, 동시만기. 네, 네. 3692 중에는 보면 항상 이렇게 거래가 터지게 돼 있죠. 그러고 나서 오르는 경우도 많던데. 오르는 경우도 많고. 네. 그 다음.
물론 많이 빠진 다음에 거래 터지면 오르고 네. 많이 오른 다음에 거래 터지면 빠지는 확률이 높죠. 네. 네. 네, 그런 상황이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FMC 이후에도 쭉쭉쭉 가면서 역사적 고점까지 다시 트라이하면서 이놈의 골든 크로스도 가능하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뭐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보잉 주가 보세요. 그때 이디오피아 항공사에서 떨어졌다 비행기 네. 떨어졌다는 소리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더 빠지지는 않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잉 737은 타지마 운항도 하지마 우리나라도 심지어 네, 국내 인천공항에 들어오지마 들어오지 말라고 괜히 착륙하다 오해될까봐 아니 또 떠다가 또 바로 네. 가라앉을까봐 영공도 통과하지마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뭐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 국가가 그래요, 이러고 네. 있는 중이에요. 뭐 항공사들마다 당분간 뭐 해결되기 전까지는 약간 폭스바겐 냄새도 나죠. 뭔가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뭐 늦었네, 지연됐네, 뭐 유난히 연비가 좋으네. 폭스바겐도 연비 좋다고 했던. 그게 참. 네. 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 주가가 에티오피아 항공사 비행기가 떨어졌던 날 바닥 밑으로. 저점 밑으로 잘 안 내려간다. 이 정도까지 시장이 강한 거예요. 아니 저는 신기했던 게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보잉이 있더라고. 사라고? 그러니까 매수, 그러니까 주목, 그러니까 주목하던 얘기는 사라는 얘기. 사라는 얘기. 말은 못하겠지만, 말은 못하겠지만 예, 주목해야 될 종목은 많이 떨어진 대형주 중에 하나가 보잉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그 정도란 얘기입니다. 예. 제 얘기는. 시장이. 자 예. 중국은 지금 이거 다시 또 3천 또 올라섰죠. 뭐 딴 거 없습니다. 이번 주 중에. FMC가 뭐가 안 볼 거예요, 연은. 그냥 지난번 마켓은 3,140라운드 이거 연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거래량 보시죠. 미친 듯이 사는 쪽도 있지만 지금 털고 나와야 된다 싶은 세력도 많으니까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RSI는 굉장히 무겁죠. 뭐 여기는 딴 거 없습니다. 열면 가는 거고 못 열면 못 가는데 여기도 제법 이렇게 다지고 내려온 레벨이라 가지고 쉽게 돌파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코스피를 늘 가져왔는데 오늘은 뭐 선물이에요. 파생하시는 분 코스피 네. 선물 보시죠. 마의 290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이 선 넘고 추세선 넘고 지난번 두 번 막혔던 290도 찍고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이제 남은 이번 봄철 장세죠. 코스닥은 일단 이 선 깨고 내려왔던 게 아팠지만 자 지금 현재 작년 고점 이후 작년에 떨어졌던 이 2017년 고점 2018년 고점 이후 이렇게 낙폭의 절반 정도가 한 774포인트 775포인트죠 보이네요. 꾸역꾸역 가자. 이 선 빨간색 선을 갖다가 넘지는 못하지만 얘도 시간이 가면 쭉 올라가는데 꾸역꾸역꾸역 가자 해서 뭐 절반 정도는 돌리자.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 네. 주스 담는 분위기죠. 네. 뭐 이런 정도의 시장이 뭐 예상되는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외가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은 가는 분위기야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네. 우리 소장님이 항상 의견은 그래도 알게 모르게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영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영 안 보여요. 글쎄 네. 지금은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편성. 흔히 말하는 FOMO. 지금 중국 증시를 갖다 설명하는 단어. Fear of missing out. 남들 다 보는데 나 혼자 하다가 이거 상대적 바탕감 없애야 된다 같이 가자 포모 장세 뭐 이런 건데 이건 이제 화끈하니까 뭐 주간으로 2-3% 우습게 올라가는 장이니까 수익률도 좋지만 나중에 이제 빠져나올 때는 와르르 한꺼번에 출구로 가야 되는 그 두려움과 불편은 각오하고 이제 가야 되는 장이죠. 그런데 이건 뭐 지금 판을 깰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파월이나 뭐 파월이 나와갖고 뭐라 할 거 아닌 것 같고 아유 그렇다가 큰일 나죠 그러다가 예. 이제 그거 하겠죠. 뭐 지금
시진핑 주석도 4월 달에도 못 건너가고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6월이나 가야 만날라나 중국 양반이 뭐 이 정도까지 되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판 깨졌다는 얘기는 그렇죠. 안 나오죠. 예. 계속 우리는 물밑으로도 얘기를 할 것이고 모두 얘기할 것이고 네. 계속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도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얘기 우리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소장님 환율인 것 같아요. 예. 움직임이 저는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 그 북미회담과 관련된 부분 얘기 나오다가 예? 휙 올라갔다가 예, 예. 다시 또 제자리에요. 그러니까 곧 뭐 더 이상 없어요. 그래요. 변화가 없어요. 예, 1140 쉽게 안 열립니다. 네. 1140은 쉽게 안 열리고 그런데 우선 뭐 이렇게 보시죠. 달러 인덱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보다는 그냥 그거 이벤트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FMC 때문에 달러가 여기 지금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미끄러지는 쪽으로 달러 약세가 본격적으로 촉발될 것이냐 그러면 주식은 좀 더 탄력받습니다. 예. 아니면 조금 얘는 MACD는 빠져도 돼야 하는데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는 야 더 밀리기도 힘들어 뭐 이런 얘기 애매하죠. 달러원 스물스물 올라는 갑니다만 야가 그렇다고 무슨 뭐 튕겨 올라갈 환율도 예. 아니에요. 위안도 궁금하네요. 중국 증시가 지금 뭐 홍콩 뭐 본토 할 것 없이 홍콩 달러는 계속 약세인데 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즉 위안이 뚝뚝 떨어지면서 가는 거 아닌 걸로 봐서는 그냥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땡기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뭐 시간도 없으니까 상품 가격도 또 한 번 또 항상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카프가 진짜 올라가 주느냐. 아직도 닥터 쿠퍼 믿어도 돼요? 그 예전만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만큼 이것이 구리가 경기를 갖다가 잘 반영한다라고는 저는 안 보는데 이 카프 차트에서는 이 말씀 드릴게요. 이런 식의 이중 바닥은 분명히 이거는 말 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중 바닥, 뭐 삼중 바닥 아니면 역헤드앤 숄더가 되는데 한참 떨어진 다음 이렇게 다지고 올라가는 이중 바닥은 분명 차트대로 가요. 책대로 가요. 근데 이렇게 한번 급락 이후에 나오는 이런 식의 이중 바닥이 진정 이 높이만큼 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중 바닥이냐는 그 경험상 그리고 자리상 그런 식이죠. 아직도 이것은 조정 과정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도 어떻게 보면 사실 1985라운드에서 이런 식의 바닥을 만들었죠. 이중바닥.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어쨌거나 그 이중바닥도 이중바닥이라서 더블 바텀이라서 간다면 2296, 즉 2300은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그런 상황. 유가도 보시는 김에 지금 WTI가 뭐 브렌트 유가 요즘 벤치마크이죠. 네. 한 67, 68은 자주 봤습니다만 얘가 지금 결국 이렇게 해서 70도 넘느냐과 관건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정도에서 지금 하는데 뭐 지금 결국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장이 오늘 내일 한번 조금 조심하다가 연준이 짱돌만 안 던지면은 네. 뭐 좀 더 가자. 근데 연준 이후에 괜히 빠지면은 저 같은 시황적인 또 준비된 멘트가 있어요. 시장 선반영했네.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말씀은 지금은 매도를 할 사람이 없다. 매도할 자들이 없다. 매도를 할 사람이 없고 네. 시장 분위기를 갖다가 험악하게 만들어서 하방을 한번 배팅해보자라고 덤빌 만한 선수가 없다. 그럴 만한 모멘텀이 잘 안 네. 보인다. 월화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전 참 그게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